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나도 1등급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 비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국어라는 과목이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못 익혔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잘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올바른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남은 기간이라도 이 방법대로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1등급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법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저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났을 때 아하,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융합이 되어 나오는 거구나. 비문학 인문지문 가나가 결합되고 과학기술 지문이 결합되고 아, 경제 지문은 법 지문과 결합되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6월 평가원의 출제 방식 그리고 그 제시문들의 융합 방식, 지문 서술 구조 방식을 익히면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6월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근원적으로 문학 출제하는 원리, 비문학 글이 전개되는 원리, 이런 글의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문학에서 선택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익힐 때 여러분들이 6월에 그 어떤 아픔을 딛고 9월에 잘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 이것저것 모의고사 쫓아다니면서 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모의고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의고사를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기존의 수능과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리를 토대로 공부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6평과 기출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는 걸 1순위의 공부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영역별로 가보면 이제 비문학이죠. 그래서 국어라는 건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화법 작문도 지문 3개로 구성된 읽기고요. 이제 문법도 긴 보기가 주어져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문학도 역시 지문 읽어야 되고 보기라는 비문학을 읽어야 되고 비문학은, 독서 영역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힘이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국어가 쉽게 나와도 1등급이 90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 90 초반, 80점대 초반, 70점대 초반으로 등급이 영어처럼 나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내에 스스로 빠르게 끝까지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어의 성적을 올리는 첫 번째 또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올리는 겁니다. 글을 읽어내는 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은 다 독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일단은 눈 뜨면 독서 영역부터 세 개의 영역을 읽고 시작하는 거죠. 이 읽기 원리를 가지고 문학을 하고 보기를 읽고 이 읽기 원리를 가지고 화법 작문을 읽고 이 읽기 원리를 가지고 문법 지문을 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읽기 원리를 토대로 영어를 보고 이 읽기 원리를 토대로 바로 다른 탐구 영역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읽기의 속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고 또 수능까지 우리가 1등급을 갈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꼽으라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문을 여러 번 구조로 찾기 위해서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문장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추론해 나가면서 기준이 되는 문장을 토대로 나머지 문장을 추론 선별해 가면서 읽어가는 그 힘을 잃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있거나 비문학 아무 생각 없이 뜻풀이하고 있거나 라고 한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독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독서 영역을 읽는 방식은 우리가 서론을 보면 아,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글이 전개된다는 걸 벌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번에 6월 지문에서 가와 나두 개의 제시문이 나왔죠? 그러면 첫 문장 보면 그두 제시문을 다 알게 돼요. 첫 문장을 봤더니 과거 제는
세습제가 아니라 능력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은 두 개가 나왔다는 건 서로 동일한 공통점의 화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은 과거제의 능력주의고 나는 안 봐도 능력주의 한계로서의 세습제 벌써 다 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론만 봐도 첫 문장만 봐도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벌써 무엇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걸러낼 때 빠르게 읽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속도 높이는 방법, 기준이 되는 문장을 찾아라. 첫 단락은 전체 글의 기준, 각 단락의 첫 문장은 나머지 그 단락 안에서의 뒷받침 문장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체 지문 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 지문을 제가 자꾸 여러 번 보라는 게 처음엔 여러분은 문장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기준이 되는 문장을 찾아서 그거와 연관되는 문장을 보는 게 거시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매달리고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해주는 선생님 수업이 좋다라고 매달리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줄어들고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하나하나의 문장에 문장 독해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도 독서 영역은 문제풀이보다는 지문이에요. 혹여 제 강의를 뭐 무료 강의들 OT 강의들 보면 제가 경제든 과학이든 최근에 오답률 1위 문제는 거의 문제 보기를 보지 않고 지문 독해로 다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에서 비문 지문을 주어진다는 것은 지문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무엇이 나오든 이것은 이 지문 안에 범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기준이 80% 여기 20%의 비중을 둬서 문제풀이 할 때도 풀고 나서 지문을 여러 번 보는 연습. 그리고 독해 나갈 때 하나 더 추천한다면 과학기술 경제가 있다면요. 서론에 이게 나왔으니까 핵심이 뭐야 라는 구조를 그리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그 구조에 호응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벌써 미리 예측하는 거에 구조 정리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머리에 기억도 남고 동시에 우리가 요약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나올지 논리적 대칭적으로 예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 읽고 나서 정리가 아니라 읽어가면서 구조적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를 보세요. 문학 아직도 EBS 정리하고 뜻풀이하고 있다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EBS 정리하고 작품 정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인 것은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작품들은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습니다. 문학도 결국은 어떤 작품이 나오든 보기가 주어지죠. 그럼 보기를 잘 보시고 보기에 주어진 글을 비문학처럼 논리 구조화하는 거예요. 봤을 때 이 문장에 보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네. 아, 우리가 어떠한 소시민들의 이야기인데 이 소시민들의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 이 소시민들이 연대해서 저항한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게 1, 2, 3, 4, 5번이에요. 그러면 소시민 중에서도 누구지? 보기 봤더니 농민이네. 그건 농민들이 왜 괴로워하는 거지? 빚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이네.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지? 이게 선택지에서 보기 내용을 자세히 다 풀어준 거죠. 비문학 논리하고 똑같죠. 첫 문장이 말했다면 나머지 문장을 풀어주는 방식이죠. 그럼 보기가 말해줬다면 그 보기의 내용이 이 작품의 핵심이고 핵심을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거는 문학은 그게 시든 고전이든 소설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기라는 게 주어지죠. 단적인 예로 고전시가를 본다면 고전시가 문제의 보기는 순수 현대 비문학 글입니다. 보기조차 선택지조차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현대어로 다 풀어준 걸 가지고 핵심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지문을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알기 때문에 고어나 한자가 나와도 XY라고 치환한 상태에서 풀어가면 됩니다. 수능은 내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를 묻지 않거든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보기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반드시 보기가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50만 학생들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독서하고 똑같죠? 독서 첫 단락, 첫 문장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내가 문과생일지라도 과학기술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경제 지문이 나오더라도 경제 지식 전혀 없어도 기준으로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학작품 뭐가 나와도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보기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선택지와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학을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90%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공부 혼자 할 때는 지문으로 가서 그 안에서만 해석하는 연습,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소설이라고 줄거리 암기하고 있거나 고전시가 뜻풀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더라도 문학하면 여러분이 더더욱 EBS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화법 작문을 볼게요. 우리 화법 작문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독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앞에 무엇에 대해서 갑과 을이 논쟁을 한다면 논쟁할 대상 범위를 주어지네요. 근데 갑한테 발언을 하라고 했더니 갑이 환경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문제다고 말하네요. 그럼 안 봐도 을은 사회적인 문제다, 집단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주관의 이유지? 주관적인 이유는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을은 됐네요. 아니야, 자연 중심이야. 벌써 서론을 보면 어떤 것들로 논쟁을 하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법 작문은 비문학보다 훨씬 내용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없이 무조건 빠르게만 쉽다고 풀려고 하다 보니 주관이 들어가서 한두 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화법 작문도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서 쉽지만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법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문법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암기하거나 문법적 용어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근원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음운논이라면 음운논이란 바로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 이 두 관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줘서 어떻게 변화되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야지 유마 비유마가 뭔지를 암기하고 사례를 암기하는 건 죽은 문법 공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법도 역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돌려보면서 그것을 기출문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적용하는데 잘 안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9월에 반드시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